하실 때. 아니 도대체 욕을 왜 하는? 아 여기서 시원하게 해 그냥 아주 그냥. 내가 삐 처리해줄게. 아, 알았어 알았어. 잠깐 쉬지를 못해.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출발하겠습니다. 네. 어디로 모실까요? 저희 그 목감역 공사하는 데 있는데 그쪽으로 네. 한번 가주시겠어요? 목감은 목감. 네. 아주 그냥 요즘 젊은 것들 또 이렇게 택시를 탔네 이거. 이렇게 택시 타고 다니면 손 온 거가 키울 거야. 두 분은 여기 보니까 여기 시청에서 타셨는데 여기서 근무하셔? 네, 시청 직원이에요. 어디서 근무하셔? I am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짜짜. 저는 철도가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수현 주무관입니다. 저도 이제 정수현 주무관이랑 같이 근무하고 있는 우은비 주무관입니다. 아, 같은 철도가? 네. 이 차가 들어온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우리 정 주무관님은? 저는 이제 10개월 됐어요, 10개월. 10개월? 네. 전 1년 10개월이요. 아, 1년에 1년에 포인트를 주시네, 강조하시네. 아니, 잠깐만. 여기 저거 시흥에 기차역이 있나? 있죠. 그 서해선 있고 지금 신안산선 공사 중이에요. 신안산선? 신안산선. 아, 그거 요즘 막 굉장히 이슈던데. 그게 여기 지나가요, 여기? 네. 아, 그거 지나가서 약간 좀 그렇겠다, 일이 좀 늘어나서. 안 들어왔으면 하는 좀 마음이 요만큼도 있지 않았어요? 어때요? 들어가서 편하게 다닐 수 있잖아요. 오, 주무관님 어때? 저는... 아, 괜찮아, 이거 카메라 끄면 되지. 민원이 조금 있네요. 아, 어떤 좀 민원들이 좀 들어와요? 공사하다 보니까 안전조치 잘 해달라, 통이 불편하다, 지금 당장 다니기에. 이런 거 민원이 주로 들어오죠. 아, 그래서 지금 이제 목감욕 가는 거예요, 지금? 네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아니, 네, 저기 우리 아들도 공무원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놈이 안 해. 공무원 하면 내가 좋다고 얘기했거든. 야, 9시 출근하고 6시 퇴근하고 주말에 다 쉬고 너 하고 싶은 거 저녁에 다 하고 얼마나 좋아. 아니, 왜 그래? 우주무관님 뭐 내가 얘기하는데 약간 뭔가 뭐,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양반이? 아, 야근 엄청 많아요. 야근이 많다고? 네. 신안산선 들어오니까 좀 많아졌겠지. 아니죠. 아니야, 여기 말고도 다른 부서도 그럼 해? 다른 부서도 엄청 많죠. 그래요? 네네. 그러면 야근을 그냥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아니면 누가 시켜서 하는 거야, 그러면? 업무가 있으면 하죠. 그럼 일주일 평균 어느 정도 해? 뭐 조심스러워 하는 거 보니까 뭐 좀 눈치를 보는 건가? 아, 과장님, 나가서 말 잘해라, 뭐 그런 얘기한 거 아니야? 오늘 그런 거 없어. 저희는 한 두세 번은 하는 거 같은데. 아, 그러면 세 번이네. 근데 다른 부서는 진짜 매일 하시는 분들도 매일 많아요. 매일 하는 부서도 있어요? 네. 주말에 나오시는 분들도 많고. 주말에도? 공무원분들 오면 뭐 주말에는 다 쉰다고 생각하고 워라벨이 잘 돼 있다고 생각했는데 워라가 안 돼 있네. 워라를 베린다는 거지. 아니 그러면 이거는 많이 주겠지. 초봉 뭐 한 2억씩 받는 거 아니야? 그 정도 받으면 뭐 그 정도 주니까 뭐 하겠지. 그러면은 은별을 못 잡아. 그러면 지금 정도면 어디까지 묻을 수 있어? 묻어야 하나요? 아, 이게 오해가 많았네, 내가. 아, 나는 지금 공무원분들 주말에 쉬고 그래도 뭐 봉급도 많이 주고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일만 막 반대로 바뀌었네. 바뀌었어. 그래도 이제 어쨌든 자긍심을 갖고 그런 또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거지. 돈만 봐서는 못한다 이거네. 이거 하면서 민원들 많이 들어올 텐데 야, 이거 참 이런 민원까지 내가 받아야 되나. 하, 나 정말 내 꿈이 공무원이었지만 내가 이럴 때는 정말 회의감이 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 욕하실 때. 민원인들이 욕하실 때가 좀 내가 이런 욕까지 받아야 되나? 생전 처음 보는 인간이 나한테 뭐라 삐리삐리 빠라빠라빠라 하면은 뭐고. 아니 도대체 욕을 왜 하는. 아니 여기서 시원하게 해 그냥 아주 그냥. 내가 삐 처리해줄게. 계속 욕을 하면 어떡해. 한마디는 좀 다른 말도 해야지. 시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뭐 우리가 뭐 민원이나 이런 거 다 받아들이긴 하지만 우리 욕은 하지 맙시다. 우리 정주무관님 어때? 그냥 나 지금 맞지? 사표 쓸까 그냥? 할 정도로 회의감이 든 그게 있었어? 지금은 아니고 전에 부서에 있을 때 머리끄댕이 다 잡아당기신다는 분이 있었어요. 머리끄댕이 어디 건방지게 남의 머리 끄댕이를 잡아 뜯으려고 그래. 나한테 뜯을 수 있었던 거는 잡초밖에 없었어.
근데 너무 말문이 턱 막히니까 그렇지 어이가 없으니까 대답도 안 나왔어요 그때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으신 말씀 다 하시고 끊으시더라고요 아 그냥 그럴 때는 약간 이렇게 반대로 야 내가 정말 공무원 하길 잘했다 평생 직업으로 삼아야겠다 하게끔 한 그런 일들도 있네 제가 민원 처리를 이렇게 해드렸는데 또 저한테 따로 또 전화 주셔가지고 민원 처리 해준 거 너무 고맙다고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좀 보람차다 이렇게 느낀 적이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좀 스피커폰으로 해서 다른 동료가 좀 듣게끔 좀 뿌듯하겠네 그쵸 어때 우리 정주무관님 저도 이제 전화를 받은 거였어요 근데 제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하면 이제 지원금을 드리는 거를 담당을 했었는데 대부분 어르신들이 전화해서 왜 안 주냐고 엄청 화를 내세요 그분도 처음에는 언제 오냐고 매일 전화해서 왜 보냈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안 오냐 이러셨는데 이제 받고 나서는 전화해가지고 잘 받았다고 고맙다고 역시나 고맙다는 말 한마디 딴 거 필요하지 않아요 뭐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뭐 그렇게 악덕 민원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극히 일부고 맞아요 에, 이렇게 또 전화해서 고마움을 느끼는 분들이 대다수니까 그걸로도 버티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에. 감사합니다 제가 저 대신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이제 다와가네요 아 오늘도 좀 즐거웠고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되는 거 갖고 자꾸 해달라고 하신 분 있었어요. 야, 이거 최악이다.